윤석열 당선자와 차기 정부가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이루어가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일 전인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족하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0.7%라는 격차를 보였던 대선 결과는 이미 우리 안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우리의 목소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경제적 제재, 그리고 최근 우리를 놀라게 한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또 늘 이렇게 꽃피는 4월이 되면 진행되는 한미연합 군사 연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분쟁, 이제 이 전쟁을 끝내고 항구적 평화 체제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윤석열 당선자와 차기 정부가 5년 동안 꼭 해내야 할 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새 정부가 남북관계 관리에 실패했던 과거 보수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로서 북미 협상 테이블을 끌어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하기를 바라며 새 정부를 향한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시는 각계 대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공동대표이신 조성우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마음들이 참 이렇게 착잡한데요. 그러나 또 우리는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 말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줄이겠습니다, 말을. 비핵 평화 3천, 이명박 정부 때 비핵화는 3천만 불 3만 불 만들어주겠다. 비핵을 전제로 하면 평화를 향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과정이 비핵화하는 과정과 아마 함께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마시고 우리 사회자 말씀대로 힘으로 해결되는 일이었으면 벌써 아마 됐을 겁니다. 무수한 미국과 또 그 한국의 그런 힘에 의한 평화, 평화라기보다 이제 굴복의 강요가 되겠습니다만 안 통한다는 거 이미 수차례 검증이 됐습니다. 교훈을 삼으시고 기존에 이루었던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의 합의 사항을 준수하시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북 간 북미 간 합의를 준수하기를 촉구하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발언은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상임 집회위원이신 남기평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간사님, 예, 목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기평 목사입니다. 인수위부터 시끌벅적합니다. 이것이 국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가 시끌거리고 있죠. 한반도 주변 정세가 그만큼 점점 더 엄혹해지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사람 한 명이 바뀌니 여러 우려의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5년 걱정입니다. 이번 인수위의 대북정책 또 외교 노선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저는 인수위에게 원론적인 얘기만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한반도는 분단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분단의 사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난제를 껴안고 있습니다. 이 특수한 한반도의 상황에서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걷는 것은 반드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태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벗어나는 게, 즉 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동안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평화를 위한 걸음을 남과 북, 북과 남이 맞춰서 걸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인수의 태생이 갈라치기와 대립의 전략으로 대선을 이긴 것이지만 이것이 외교에 있어서 평화에 있어서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 인수위만 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이 사실을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국민통합이 하나의 구호가 되지 않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조건은 선제 타격이란 도발도 아니고 제재라는 억압도 아니고 군비 증강과 같은 위협도 아닙니다.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진실을 교환하고 서로에게 신뢰를 쌓는 방법, 이것이 최선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인수위원회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정치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네, 저희 구호 재창하고 세 번째 발언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전체를 외치면요, 같이 따라 길지 않습니다. 같이 따라 해주시고 마지막 마디를 세 번 더 연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호가 한국 전쟁을 끝내고 휴전해서 평화로입니다. 해주시고 평화로를 다시 세 번 해주시면 됩니다. 한국 전쟁을 끝내고 휴전해서 평화로. 한국 전쟁을 끝내고 휴전해서 평화로. 평화로, 평화로, 평화로. 힘에 의한 평화 없다. 대화와 협력으로. 힘에 의한 평화 없다. 대화에서 협력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상임 집행위원이시고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님이신 이태호 선생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인수위원회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책을 다루시던 분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실패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6.15 합의를 남쪽에서 먼저 폐기하고 또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남북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에 편중된 입장을 취하다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히 한중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가 그런 길을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런 실수가 일종의 실수는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정책 실패로 인한 후과보다는 아주 작은 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3년간 남북, 북미가 정말로 포괄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고 비핵화를 실현하자는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 개선의 바탕에서 이 엄중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합의를 해왔었는데 이것이 만약 어겨지게 될 경우에는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정말로 요원한 길이 될 가능성이 있고 남북한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나 신냉전으로 가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 주변 상황이 우리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이 정말로 맹목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에게 촉구합니다. 남북합의를 이행하고 존중하고 그거 바탕 위에서
남북 간의 70년 된 적대와 전쟁을 끝내 주시는 그런 대통령이 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어떤 것이 가장 빠른 길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네, 네 번째 메시지 발언하시기 전에 저희 다시 구호 한번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두 마디입니다. 제가 힘에 의한 평화 없다, 대화의 협력으로 하면 대화의 협력으로를 세 번 해주시면 됩니다. 힘에 의한 평화 없다, 대화와 협력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 휴전에서 평화로, 휴전에서 평화로, 휴전에서 평화로. 네, 마지막 메시지 되겠습니다. 캠페인 저희 상임 집행위원이신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상임 대표님께 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저는 전국에서 모인 여성 지도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들 중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공적인 자리에서 세 번이나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 분이나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걱정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왜 여성들이 이렇게 전쟁을 걱정할까요? 그것은 전쟁을 통해 드러나는 폭격, 파괴, 죽음, 피난, 이별, 폭력, 굶주림이 너무나 가까운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TV를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겪어내고 또 가족을 지켜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인 그런 중년 여성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여성들이 피난처에서 성폭력이나 인신매매를 당하고 또 폭격으로 남겨진 고향에서 성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쟁과 무력 분쟁에서 여성들은 정말 참혹한 경험을 합니다. 가혹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스포츠 경기처럼 중계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를 통해 전쟁을 두려워하고 전쟁을 반대하며 그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5월 10일부터 대한민국을 5년 동안 통치할 윤석열 당선인과 차기 정부에게 질문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윤석열 당선인은 우리에게,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여성들에게,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어떤 평화를 주실 것입니까? 아니, 어떤 평화를 만들어 줄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쟁의 두려움이 완전히 제거된 평화, 무력 분쟁 없는 평화,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외교를 통한 평화, 상대방을 인정하는 평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평화, 북한과 대화하는 평화, 북한 사람들과 함께 자유롭게 왕래하는 평화, 이것을 원합니다. 아마도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유권자들, 많은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원하는 평화일 것입니다. 시민들은 윤 당선인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수많은 국가보안 사항,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모처의 지하 벙커, 대외비로 알려졌던 국방부 앞 벙커의 존재, 남태령 산속의 지하 벙커, 그 깊은 지하 벙커가 수개월 동안 외부와 차단되어도 물과 식량이 공급되어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이런 통신 시스템이 중단되어도 다른 시스템으로 위기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벙커 버스라는 저는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그런 위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아침에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위기 관리나 국가 보안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대 요순 시대의 그러한 평화가 아닙니다. 청와대 위기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저 거리를 편안하게 걸어다니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강화도, 파주, 연천, 화천, 인제, 고성 그러한 접경 지역의 사람들이 그저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평화기행에 가서 북한을 바라보고 또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그 통일의 미래를 꿈꾸기는 그런 평화를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는 일상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평화의 조건, 공존의 조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아직도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그 한국전쟁 휴전을 종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윤 당선인과 차기 정부의 5년 동안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시민들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그동안 평화를 만드는 일에 열심히 참여해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도 후보 시절 평화 구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겠다. 여성평화 안보에 관한 1325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을 촉구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합니다. 차기 대통령과 정부 역시 여성들의 일상의 안전, 평화, 인간 안보가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여성들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 여성들을 대표해서 적대적인 군사적 긴장 관계 속이 아니라 평화적인 공생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여성들의 호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저희의 마음을 모아서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에 바라는 메시지를 기자회견문으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해 주실 분은 김승옥 한국 YMCA 전국연맹 에큐메니카 사회경제국장님과 윤은주 뉴코리아 대표님이십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서서 그쪽에서 하시겠어요?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에 바랍니다. 남북합의 존중과 이행, 적대관계 종식,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적극 나서 주십시오.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핵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위해 노력해온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함께해온 국내외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남북 북미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2018년 남북과 북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라는 큰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2021년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합의하였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 역사의 기존의 남북 합의, 북미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히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계를 포괄적, 단계적으로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남북 사이에는 아직 대화의 문이 열려 있고 통신연락선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높아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동안의 합의가 지켜지고 진전된 조치로 나아가도록 새 정부가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군비 증강이나 제재가 아니라 평화와 협력을 우선으로 하는 접근법을 택해야 합니다. 지난 한 세대 동안 남북의 경제적, 군사적 비대칭성이 심화되어 온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군비를 증강한다면 북한 측의 안보 우려도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북한 국내 총생산 금액의 1.5배에 달하며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형 삼축 체제 강화, 선제 타격 강화, 한미 확장 억제 강화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과 군비 증강 정책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여 한반도 평화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안보 우려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힘으로 굴복시키려 하기보다 안전보장, 약속,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비핵화 전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은 긍정적입니다. 교류협력 확대, 제재 완화 등의 추가적인 정책도 기대합니다. 새 정부가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을 우선으로 하는 한반도 정책을 구상하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균형 잡힌 평화 외교, 호혜적인 협력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신냉전 도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적, 지역적 협력보다는 진영 대결과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무력 충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미 연합방위 태세 재건, 확장 억제 강화, 쿼드 가입 추진 등의 공약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와 진영 외교 전략을 표방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략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평화의 정착으로 귀결되기보다 군사적 긴장과 진영 대결, 외부 위협을 핑계로 권력 남용이 일상화되는 새로운 냉전 체제를 불러올 수 있고 기후 위기와 같이 각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문제를 다루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혜로운 외교 정책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 협력과 공동 안보를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새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에 치우친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여 균형 잡힌 평화 외교, 호혜적인 협력 외교의 비전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내년 2023년이면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70년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긴 불안정한 휴전체제를 어떻게든 끝내지 않으면 한반도의 주민들은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남북, 미, 중 등 한국전쟁 당사국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면 완전한 비핵화도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멈춰버린 대화를 재개하고 70년 지속되어 온 전쟁을 끝내는 일은 지난하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 과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며 어떤 정부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역시 시민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022년 3월 30일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네,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모은 선언문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구호를 다시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피켓들이 있어서요. 거기에 있는 문구 중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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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원한다! 평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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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전쟁을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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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쉬우시죠? 구호를 더 할까요? 네, 더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했던 구호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끝에 두 마디를 크게 세 번 해주시면 됩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세 번 해주십시오. 네.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해서 평화로! 휴전해서 평화로! 휴전해서 평화로! 휴전해서 평화로! 힘에 의한 평화 없다! 대화와 협력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예.
마지막 건은 남북 북미 합의 이행하라입니다. 남북 북미 합의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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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 더, 두 가지 보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한다! 평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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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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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권입니다. 한국전쟁을 끝내자! 같이 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을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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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안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한반도 평화선언에 참여한 10만여 명의 염원을 담은 한반도 평화선언, 코리아 피스 어필,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문, 네, 그리고 인수위원장 면담 요청서를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이곳에 오시기로 하셨는데 도착하셨나요? 네. 전달 받으실 분? 네. 전달하실 분? 두 분, 예. 맡으신 분이 나와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서주시고, 네, 오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예, 직접. 김정서 선생님하고 조성호 대표님하고, 네, 나와주시고. 네. 그러면 두 분이 하시는 걸로. 네. 네, 나와주셨네요. 오늘 국내 370여 개 단체들이 한반도 평화선언을 인수위원회가 받아들이고 차기 정부가 반영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디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는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이루는 정부가 되어주십시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의 역사가 아니라 평화의 새 역사를 쓰는 정부가 되어주십시오. 힘에 의한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가짜 평화를 버리고 대화와 협력에 의한 진짜 평화를 만들어주십시오. 네, 전달되었습니다. 저희 잘 전달된 걸로 믿고 같이 박수를. 저희가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은 되었지만 구호는 마지막 한 번만 더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전쟁을 끝내자.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한 번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을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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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원한다. 평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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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다 함께해 주신 단체 활동가님들, 그리고 기사를 실어주시느라 애써주시는 기자님들, 또 여기 와서